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리치료사들에게 필요한 거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운동신경일 겁니다. 그래서 이뇌 구역 안에서 운동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연구소에 이렇게 있을 때저 논문을 공저자로 같이 썼는데 Location of the Corticospinal Tract인데 어느 레벨이냐? 코로나 라디아타 레벨에 우리 운동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이제 찾아본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석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운동신경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또 영상에서 또 하나를 합치고 몇 퍼센트가 어디로 지나가는지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 레벨을 공부했잖아요, 보면. 요 레벨의 이름이 뭐였다? 코로나 라디아타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코로나 라디아타 레벨을 표현했고요. 코로나 라디아타 레벨은 뭐 찾으면 된다? 요 안에 있는 나비 찾으면 됩니다. 나비. 그리고 우리의 운동신경은 어디로 지나가느냐? 이거 보면 상지입니다. 손. 손인데, 손이 보면은 여기 빨간색 구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 저기를 다치면 사람의 손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논문들과 같이 결합해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비가 이거는 실제 뇌 손상 환자입니다. 나비가 좀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좀 죽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회색 부분에 있는 저런 세포들이 죽어버리니까 라테럴 벤트리클이 더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 이 빨간색 부분 어떻게 찾느냐? 나비를 반틈 자릅니다. 반틈 자르고 이렇게 밑으로 나눴을 때 반틈 중에 절반 뒤쪽 같은 경우에는 다리, 그다음에 절반 앞쪽 같은 경우에는 손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다치면 일단 손, 다리 이런 걸알수 있겠죠, 보면. 이런 거 보면 이제 호뭉클로스라는 게꼭 콜텍스만 있는 건 아니라는 뇌 구역 다 있습니다, 호뭉클로스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같이 공저자로 참여해서 썼던 논문인데 이번에는 코르티코스파이널 트랙의 로케이션인데 어디냐? 인터널 캡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이렇게 보이는 레벨을 인터널 캡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터널 캡슐 말고 아까 뭐라고 배웠게요? 캡들이 있는 배설관계라 레벨. 배설관계라 레벨에서는 어디로 지나가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살라무스 로부스 팔리더스 putamen에 있다 했잖아요, 보면. 그럴 때요 사이가 캡슐입니다. 캡슐. 캡슐. 핵에 쌓여 있다고 해서 캡슐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안테리어, 여기를 갖다가 포스테리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포스테리어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운동신경이 지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신경이 지나간다. 근데 지금 파랗게 보이는 거는 손에 해당되고요. 요 밑에 마찬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손이고 뒤에는 다리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요번에는 폰스 레벨입니다. 폰스 레벨.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같이 참여해서 요거는 이제 제 1저자로 올라왔습니다. 1저자로 올라와서 이렇게 썼던 논문인데, 결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폰스가 있던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손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다리입니다. 오늘. 거기 그림을 그려두면 됩니다. 폰스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으로 운동신경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폰스의 좀 앞쪽으로 지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표시를 해두고요. 메둘라 오블롱가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는 아까 여기 피라미달 있는데, 여기로 지나간다라고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뉴로사이언스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콜텍스 보면서 펑션 붙이는 걸 되게 많이 공부하는데 정작 내가 스트로크 환자 딱 보려고 하면은 콜텍스 다친 환자는 뭐 투머, 종양 있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아니 외상성 뇌손상 정도 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뇌가 다칠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냐면 혈관 중에 MCA가 제일 많이 다칩니다. 제일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그럼 MCA는 주로 어떤 레벨로 지나가느냐? 코로나 라디아타 인터널 캡슐 이런 레벨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콜텍스 공부했는데 환자 판독해야지라고 강제로 판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런 논문들이 이제 한 10년 사이에 열심히 사람들이 연구하고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밑에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도 호뭉클로스가 밝혀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공부하고 했으니까 쉬는 시간 좀 붙여서 하고,
좀 일찍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로 소아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실습 나가서 봤던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뇌실조이 백질연하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PVL이라고 되게 많이 합니다. 페리, 벤트리큘라, 루코말레시아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PVL, PVL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아 환자들 중에는 PVL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맞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을 때 혈관들이 각각 이렇게 지배하는 구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동 떠 있을 때이 혈관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작은 혈관들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풀텀을 채우고 나오면은 그 혈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굉장히 가는 혈관. 근데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 속에 그 혈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중력에 딱 노출돼 버리니까 혈액 공급이 잘안 돼요. 그러면 거기가 딱 막혀 가지고 뮤코말레시아가 나타나는데 임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색이 오는 겁니다. 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조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조산 애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뭐 이렇게 27주, 26주 이렇게 좀 빨리 나오게 되면 그 혈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케이스가 PVL이 옵니다. PVL. 그러면 실제로 임상에 있는 소아 물리치료사들은 자기들끼리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PVL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어떻게 가느냐? 다이플레이지아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이플레이지아로 가다가 또 아니야, 쿼드리로 가는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되게 싸워요. PVL이 다이가 맞냐, 쿼드리가 맞냐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이게 뇌가 어디 다쳤는지 보면 결론이 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싸우니까 애가 처음에는 다이로 시작했다가 크면서 상지도 좀 스파스티가 높아지니까 쿼드리다, 이걸 포스트 쿼드리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막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케이스입니다. 제태 연령 25주 5일. 0.88kg 제왕절개로 태어났고요.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질병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 교정 8개월. 그러니까 태어나서 10개월 치고 교정했을 때 MR 찍어 보니까 뇌실 주변에 백질연하 변병 소견이 나타났다라고 진단방사선 의사가 적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글로 적어 놓지 않습니다. PVL이라고 적습니다. PVL. 그러면 그 진단방사선 의사는 뭘 보고 PVL이라고 적는가? 그리고 우리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먼트 평가해가지고 발달지연 DD라고 또 진단명을 적기도 합니다만 얘의 진짜 다친 거는 PVL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MR 사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비가 모이는 코로나 라디아타 레벨이 있을 때 여기 파란색 부분이 어떤 운동신경이 지나간다? 다리가 지나간답니다. 다리 기억해 둡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아이의 MRI 사진입니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 영상을 MRI 중에 T2, T1, T1. 까막, 미안합니다. 아, 이게, 아, 이것도 T1이, T2구나. T2, T2. 미안합니다. 이게 T2. 여러분들, 요 사진을 한번 잘 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직까지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라테랄 벤크리클이 이렇게 길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뇌가 발달하면서 여기에 있는 라테랄 벤트리클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자면 요쯤이 라테랄 벤트리클이 끝나는 구역입니다. 끝나는 구역. 근데 이 아이를 뭘 보고 PVL이라고 진단되느냐면 여기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회색빛이 보이는 거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나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뭔가 하얀색이 좀 끼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보일까요? 저걸 보고 라테랄 벤트리클 주변에 백질화되었다라고 해서 페리 벤트리큘라 임팍션이라고 진단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보면 보여요. 얘한테 만약에 얘가 이렇게 프리텀이 되는 정보 없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놓치겠지만 얘가 일단 프리텀이고 그다음에 DD가 있고 그런 걸 알고 MRI를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이런 하얀색 소견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소견이 보이는 게 우리 아까 요게 정상선이라고 가정해 보자면 가운데 절반을 끊고 여기 앞에가 손, 여기 뒤에가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얗게 보여 여기에는 손일까요, 다리일까요? 그래서 디딤 중에 다이플레지아가 됩니다. 근데 저렇게 뉴코말레시아가 좀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까지 침범해서 올라갑니다. 뭐 올라간 애는 어떤 플레지아?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침범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커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발달을 또 놓치게 되면 약간의 상지에도 영향이 이제 흔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를 사진을 뜯어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다리 플레이어 다닌 거지라고 당연히 알수 있는 거죠.